반갑습니다. 이 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각진학과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네, 원래는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테스트 방송이라 일단 되는 대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디 워홀은 1968년에 이제 스톡홀름에 있는 그의 개인전에서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미래에는 15분간 유명해질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좀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앤디 워홀이 한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68년 스톡홀름에 있는 전시장에서 앤디 워홀이 개인전을 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미래에는 15분간 유명해질 것이다. 그 당시 앤디 워홀이 봤던 사회의 모습은 막 이제 TV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TV 매체라는 것에 열광을 하고 또 뭐 케이블 TV라든가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막 붐을 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앤디 워홀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뭐 정치인들만의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15분 정도는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회화나 판화 작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영화도 찍고 미디어 작품도 하면서 어떤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넓혀 나갔던 것인데요. 그의 예언대로 정말 소름 끼치게 맞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또 동영상 플랫폼들을 통해서 누구나 15분 정도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유튜브의 중요성. 우리 디방은 앞서서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그런 채널을 유지해 왔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디방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에 잠시 쉬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공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1학기 디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좀 드릴게요. 오, 벌써 2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자, 김마샬님 반갑습니다. 달라진 스튜디오 너무 기대되네 하셨네요. 네, 달라진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3년, 거의 4년 동안 제 방에서 디방을 진행해 봤습니다. 거기서 그만 그 좁은 방에서 정말 많은 방송들을 해봤는데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결과 학교에서 저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생방송 전용 스튜디오. 이름하여 라이언 큐브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이버 2관 1층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누구나 마음껏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15분간 유명해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도 이 공간을 주인처럼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미디어인이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선 주도적으로 해나가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간간이 비춰지는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새로운 기분으로 디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규민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예전에 디방 할 때 열심히 편집도 해주시고 같이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곧 졸업 아니에요? 네, 졸업할 때쯤 돼서 한번 좀 또 봤으면 좋겠어요. 류세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이제 글 남겨주실 때 본인 인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라고. 류세환님 내가 본 적이 있나요? 네, 주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졸업생이죠. 요번에 총장상 받고 졸업한 우수 졸업생입니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우왕 하셨는데 역시나 예전에 디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 뭐 편집도 하고 했던 우리 디방 멤버인데 여러분들 졸업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이라든가 뭐 시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디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어요. 자, 오늘 저기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 방송 겸 첫 방송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뭐 사운드가 좀 이상하다, 뭐 화면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댓글로 많이 많이 의견 주시고 저희가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안착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마샬님 네, 박수 쳐 주셨고요. 찬별이 반갑습니다. 네, 류세현님 박수 쳐 주시고 고무장갑 같은 이 박수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르크스 리 리오아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뉴미디어 대표죠? 뉴미디어 대표 맞죠?
이용한 네. 앞으로 우리 뉴미디어 학과 잘 만들어주시고 학과 활동 늘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종업 이용 하셨는데요. 네, 졸프를 아직 안 하셨네요. 네. 네, 김마샬이 명준이었구나. 아, 난 몰랐네. 유미 22 정명준. 네, 명준이 뭐 늘 활동 열심히 해주는데 나중에 한번 디방에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자, 민주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김민희 졸업이 하셨고, 유리아님, 유미 23학번 류세환입니다. 전에 릴레이티강 때 인사드렸어요. 아, 그때 뵀었군요. 제가 워낙 또 많은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이름과 또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돼서 가끔씩 또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인사해 주세요. 자, 올해 이제 디방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에 저도 좀 바쁘고 또 디방 스태프진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한 학기 정도 쉬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디방을 열심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이제 격주 2주에 한 번씩 격주 목요일에 8시에 저녁 8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뭐 좀 길게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 30분 정도 앞부분 1부를 하고 2부를 애프터 니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니드 특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니드 첫 번째 시간 가졌었는데 좀 이따 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졌었는데 그 니드의 이제 뭐라 그럴까 정리? 니드의 복습? 애프터 니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해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30분 정도는 애프터 니드에 할애할 예정이고요. 전반부를 1시간 하고 후반부 30분 하면 안 되나? 그래도 길어요? 네. 네,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한 30분, 그다음 디방 30분, 애프터 니드 30분 이렇게 좀 구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디방만 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디방은 뭐 여러 교수님들 이제 초대해서 각 학과별 소식도 들어보고 또 교수님들께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디방에서는 우리 디자인학부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뭐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요. 또 뭐 과제라든가 평가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궁금해서 하셨던 것들 디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모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사운드 잘 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잘 모니터링 해 주시고 여기가 조금 저는 약간은 예전에 제 방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실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픈형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사이버 일관 1층에 있는데 요 앞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페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뭐 가정대, 법학관 이런 이제 건물들이 보이는 오픈형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밤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낮 시간에 혹시 방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스튜디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이고요. 원래 있던 공간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든 것이라 약간 큐브 형태로 유리 박스를 짜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도 크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벽면이 보이고 작은 액자도 제가 걸어놨습니다. 저 액자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에로티시즘과 디자인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그림이죠.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저기 숨어있는 보기에 굉장히 예쁜 그림이지만 또 저 뒤에는 조금 또 심각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어서 이 디방 스튜디오의 첫 번째 작품으로 걸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그림들 좀 걸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예정이고 자, 여기 우리 김민희 스텝이 열심히 또 방송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대 PD, 우리 학생회장도 맡고 있는 박유영 PD 인사 좀 할래요? 네, 지금은 안 하겠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줬던 이동건 PD, 1대 PD가 있었고 또 더 진짜 열심히 해줬던 이동민 PD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대로 박유영 PD가 맡아서 올해부터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생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생회장도 맡으면서 학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튜디오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라든가 스튜디오 구석구석 본 모습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기 방청객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청객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이야기도 하고 리액션도 해주시고 예전에 우리 악작지껄 제 방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앞으로 차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막 장비 세팅해가지고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 지금 뒤에 막 박스 널려 있고 조금은 산만한 분위기이지만 뭐 나름대로 이런 분위기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이 또 원래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또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자, 규민님 그래도 디방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동준이 들어왔네요. 스튜디오 완전 멋있어요 교수님 하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제 리드도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고. 네, 유세현님이 잘 들린다 하셨고 약간 울림이 좀 느껴지나 보네요. 네, 제임스 자기님 잘 들려요 하셨습니다. 아, 자미 자기님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이분 이름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네 기억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아하셨습니다. 교수님 입이 마이크의 반대 방향이나 고개를 숙였을 때 유독 음성이 묻힙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입이 마이크 쪽에 있는 게 훨씬 나은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이 마이크의 방향이 반대 방향 이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놓친다. 네, 백대현님 멋져요 하십니다. 네, 백대현님은 우리 콘텐츠 팀의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고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신 학교의 팀장님이십니다. 백대현 팀장님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나름대로 또 분위기가 있고 낮 방송과 저녁 방송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학부 방송 디방은 주로 저녁 8시에 주로가 아니고 저녁 8시에 하고 이제 학교 채널도 제가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디방은 디자인학부를 위한 방송이고 또 다른 방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전체를 위한 방송. 그래서 뭐 이 스튜디오 이름이 라이온 큐브 채널로 하든 뭐 한사대 채널로 하든 그래서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전체를 위한 채널을 낮 한 4시 정도 어떨까 좀 생각 중인데 그 방송도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대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 또 학교 방송에도 많은 지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대표 디방 스태프님들 반갑습니다. 동준이도 언제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야근하면서 귀로 디방 듣고 있습니다. 야, 멋집니다. 하셨습니다. WS팍님. 네, 윤주현님 스튜디오 놀러 오고 싶어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어제 리드에 오신 분들 잠깐 또 들려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으니까 언제나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재밌는 방송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훨씬 잘 들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송은 역시 마이크 쪽으로 대고 해야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또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네. 그리고, 아까 뭔 얘기 하다 말았지? 참여도 해주시고, 이게 또 이 유튜브가 방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풀버전도 올려야 되고, 편집본도 올려야 되고, 쇼츠도 만들어야 되고, 후반 작업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자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에 관심이 있거나, 또, 유튜브에 이런 활동 좀 경력이 있거나 또는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뭐 편집에 좀 관심 있거나 자신 있다 하신 분들 참여 또 자발적인 참여도 부탁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디자인학부가 또 아름답게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세현 훨씬 잘 들립니다. 네, 오타입니다. 잘 들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앞으로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제 새학기 개강이 됐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첫 주 잘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대단한 각오로 여러분들 다 새학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강의 안 밀리고 막 두 번 듣고 뭐 포스트 막 붙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조금씩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 처음에 너무 힘을 빼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이것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그 끝까지 고달려 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바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의가 밀리고 과제 쌓이고 막 빨간불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막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그만큼 더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페이스 조절, 길게 보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적당한 강도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길러야 된다. 학습 지구력을 길러야 한다. 이거 제가 학기 초에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곧, 눈 깜짝할 때 중간고사 기간 오고, 기말고사 기간 오고, 과제 쌓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캐치하시면서, 그리고 학기 초에 신경 써야 될 거. 여러분들,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하다 보면, 이 사이버대학에서 이제, 학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도 탈락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들고 바빠서 그만두시는 분들보다 외로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외롭다는 게또 힘들다는 거이긴 한데, 그게 뭐냐? 나 혼자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지금 아바타인지, 난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힘들어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뭐, 과제에 좀 이야기도 하고, 뭐가 힘들다 투덜거리기도 하고, 막 뒤에서 교수님 욕도 좀 하고, 그래야 학교 생활이 또 재밌고 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래서 학기 초에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막 포스트잇 10개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학기 중간에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기 초에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막, 뭔가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나 시도들이 되게 많아요. 막 단톡방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서 인사하고. 그래서,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끝났죠, 근데 지금. 또 추가가 되나? 어쨌든,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잘또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개강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개강 모임 꼭 나오셔서, 처음엔 좀 뻘쭘할 겁니다. 그런데, 잠깐의 뻘쭘함만 참으시면,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그런 친한 친구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월 말에 MT. 뭐, 1박 2일로 가게 될 텐데, 요때 조금 친해졌다가 MT에서 또확 친해지고, 또그 다음에 또 이어진 여러 가지 뭐, 빅페스티벌이라든가, 밥사라든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자인학부의 자랑인 여러 가지 동아리들. 이제 그 동아리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바뀌는데, 여기 자꾸 또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한 가지만 일단 집중해서. 어쨌든, 그런 모임에 일단 나오셔서, 용기 내서 나오셔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들고, 친해져야, 그렇게 친해지면, 그때 친해진 사람들이 졸업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돕고, 같이, 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선후배 간에 도움도 받고, 조언도 듣고. 그래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팁. 아, 이 교수님은 이런 게 중요하다. 이 과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보여줄게. 막 이렇게 이제 막 되는데, 그런 게 돼야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어떤 분들은 또 가정도 있으시고. 그렇게, 저 같아도 못 합니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연님 반갑습니다. 이 세상 나 혼자인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요? 이 세상 나 혼자인 느낌 외롭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길 때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접속자 10명 들어와 계신데요. 아직 첫날이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 방송이라 홍보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점점 우리 접속자도 좀 많아지고 앞으로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디방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현재 지금 1,750명 정도 되네요. 근데 구독자는 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2,000명을 목표로 올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넘었을 때 리코더로 공연을 했었는데 아 2,000명 때는 이제 춤을 춰야 되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무릅쓰고 2,000명이 된다라면
뭐, 또 하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것도 유행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 도전하는 거. 그 왜, 그, 봅슬레이 선수 누구죠? 운동선수? 그, 동계올림픽에. 스켈레톤 루지 선수. 아, 미안합니다. 네. 그 선수가 여러 스포츠를 이렇게 경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여러 개를 막 경험해보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거야. 워크맨.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저도 한번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혼자만 해왔습니다. 네, 루시팍님, 반가워요. 예전에도 디방 때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드디어 디방 시작이네요. 네, 오늘 아주 조촐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디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기분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윤주아님, 다이소 공주 왕관이랑 귀걸이 새로 장착하고 방송하기 해주세요. 2,000명 돌파하면? 아, 이 정도는 쉽죠. 뭐, 다이소 공주 왕관, 귀걸이 세트.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비위가 약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 윤성빈! 그렇지. 아, 디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동준이 잘했어. 윤성빈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정말. 내가 진짜 이 정도 운동력이 뛰어난 타고난 사람 처음 봤어요. 몸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어쨌든 그 윤성빈 선수가 이렇게 여러 개 스포츠를 경험해본, 사이클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뭐, 클라이밍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제가 아주 가끔씩, 잠깐씩 보는데 그런, 네, 김마샬 님도 윤성빈 선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시, 이 여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윤성민 선수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아, 이제 바빠서 좀 시간은 없지만, 가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아님 막 웃으셨고요. 그래서, 아, 지금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네, 아, 학기 초 친구를 사귀자. 그렇게 해서 했고, 여러분들이 학기 생활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들자. 제가 오늘은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 디자인학부가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배들은 그때 나온 우리 신입생들 잘 대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편하니까 친한 사람끼리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 분명히 신입생인데 약간 뻘쭘해하고 조금 애매한 혼자 이렇게 심심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가서 말 걸고 뭐 물어보고 친해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그런 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회장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신입생들 잘 케어해주기 또 먼저 가서 말 걸어주기 그리고 자꾸 뭐 물어보고 불편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신입생들은 큰 힘이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제가 OT 때 항상 제가 만약에 학부장 때 OT를 하면 항상 그 표지에 있어요. 그 문구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 OT의 슬로건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다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기쁨과 슬픔과 또 힘듦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세이블 매거진. 네, 디세이블 매거진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되게 굉장히 재밌네요. 독특하네요. 안녕하세요. 디방 생방송 보는 건 처음인데 잘 보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유튜브 상인이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 인사를 해주시면 이게 만났을 때 되게 반갑거든요. 아, 디방의 그분! 이러면서 친해지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디방 로고 링으로 돌아간 게 너무 멋있어요 하셨는데요. 멋있죠. 저도 이거 오늘 굉장히 바빴지만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척척 만들어 오더라고요. 우리 디자인학부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 어제 밤에서 한 반나절 만에 만든 거지? 되게 빨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시하고 받은 시간은 반나절이지만 실제로 만든 시간은 거의 한 30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우리가 실력이 있는데 앞으로 디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또 미디어도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사람 이야기해도 돼요?
네, 다해. 네, 무슨 다해지? 아, 뉴미디어 최다혜 학생이 만들어준 건데 오늘 디방 미디어 로고 협찬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멋있다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혹시 또 이런 거 아, 난 이런 것만 만들어봤어 해가지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샬님, 희정님, 우리 그 희정인가 정희정 그런 것 같죠?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디방 오랜만이에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야경 배경 너무 이뻐요. 아, 야경 배경. 여기 뭐 남산타워로 가면 좋겠는데. 사이버 1관, 사이버 2관 1층에 새로 만들어진 유튜브 스튜디오. 이름하여 라이언 큐브. 라이언 큐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뭐를 부른 노래 중에도 You are not alone 이란, 저도 이 노래 좋아하죠. You are not alone 하는 노래인데. 네, 마이클 잭슨이 아주 잔잔한 이제 발라드인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앞으로 슬로건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마이클 잭슨을 모를 것 같아. 그쵸? 그게 문제네. 이거를 뭐 BTS나 뭐 뉴진스가 불러줘야 효과가 있지. 마이클 잭슨이 부른 You Are Not Alone이 효과가 있으려나? 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 모르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미자기. 아, 자미자기라고 하군요. 네, 난 또 이게 항상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자미. 한지민. 네, 예문과대라고 합니다. 아, 나 몰랐잖아. 아, 지민이었구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미자기 앞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빼먹은 거 없죠? 디방 로고는 멋있다 그랬고, 야경 배경 예쁘다 그랬고, 이게 야경이 저 뒤가 이제 한양대학교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양대학교를 배경,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끔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네, 오 교수님 노래 한마디. 네, 죄송합니다. 류세아님, 저도 작년에 입학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도 괜찮고, 아니 멘토 참여하고 학원님과 선배들과 오프로임도 하고 과제에 대한 것도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링 프로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도움받고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잭슨의 이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죠. 너무 유명한데 동준이 어떻게 안 해? 나이가 얼마 많지 않은데도 뭐 알면 알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제가 요즘 그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요 세월의 격차. 네, 디세이블 매거진님, 이사학번, 이진희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어제 리드 특강을 처음 김학민 교수님 수업 들었는데,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던 특강이었습니다. 아, 어려우셨나요? 네, 그 얘기 이제 좀 있다가, 애프터 리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네, 김동준님, 축구클럽, 리버풀의 대표 응원 문구가 이완을 얼른, 그래요? 리버풀이, 리버풀이면은 비틀즈 노래를 했어야지. 비틀즈의 노래가 이완을 언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리버풀은 비틀즈의 도시인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정희님 이정희 맞죠? 이정희님 교수님 어제 특강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키즈님 교수님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날로 늙어가는 저는 이제 디방을 보면서 날로 늙어가는 저희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롭지만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조명이 좀 앞으로 좀 뽀사시한 조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한님, 어제 니드 열심히 나왔던 우리 졸업생인데, 어제, 노쇠했다고, 몸이 노쇠해서 못 왔다고 하는데, 제가 장염에 걸린 걸로 알고 있고, 노쇠, 그래. 22살 노쇠, 알겠습니다. 네, 김마샬님, 다음부터 풀수석 하겠다는데,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잘 않게 하시고. 자, 마이클 잭슨의 음색은 유일무이기 때문에, 디자인적 관점에서 기성세대가 마이클 잭슨을 더 연구하고 가르쳐 주는 게, 선한 영향력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클 잭슨 여러분께 한 강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마이클 잭슨 연구하고 모으고 그 마이클 잭슨의 업적과 생애 뭐 다 알고 있거든요. 뮤직비디오 등등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우리나라 전 세계 뮤직비디오사의 한 획을 그은 빌리진의 춤도 그렇고 비딧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 공연도 그렇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아이, 뭐, 라떼 같고, 뭐, 좀 늙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는데, 마이클 잭슨 특집? 글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션 킴님 안녕하세요. 이제 왔습니다. 네 늦으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웬디 하우스 레시피님 새로운 공간 너무 예뻐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방이 화사해졌네요. 네. 아, 좀 약간 서운한 게 저는 그래도 교수님 방이 더 좋았는데 하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래도 제 방에 대해서도 좀 이쁘다고 해 주세요. 예전에 또 거기서 많이 했는데. 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프터 니드로 넘어갈 텐데. 네. 아, 노세를 마지막으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애프터 니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올게요.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 네, 애프터 니드로 돌아왔습니다. 디방의 2부 순서, 어제 진행한 니드의 특강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방은 정말로 30분, 30분, 1시간만 딱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막 1시간 반, 2시간씩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 스태프들이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맨날 혼나고 그래가지고 제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30분씩 딱딱 지켜가지고 굵고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8시 반까지는 우리 학부 방송, 디자인 학부 소식, 뭐 미니 특강, 또 뭐 학생회라든가 여러분들 뭐 출연,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30분간 1부를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항상 니드와 디방이 세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있었던 니드의 2시간짜리 강의를 30분 내로 요약해 드리는 애프터 니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격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특별 방송이 필요하다든가 뭐 좀 특별히 뭐 이건 좀 길게 해야겠다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씩 연장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희님이 이 방송 몇 시까지 하나요? 8시까지고요. 행성이 도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야기했던 행성. 그것도 연결이 좀 되네요. 네, 교수님 다음에 아이돌 라디오 방송. 네, 그거 알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링조명의 화면 너무 예뻐요 하셨고요. 마이크 소리 끊깁니다 하셨는데 네, 계속 끊기면 계속 알려주세요. 뭐 지금 테스트 방송이라 약간씩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거 봐. 5분 쉬었더니 그새 반이 빠져나갔어. 네, 잠깐 알겠습니다. 자, 어제 니드 인디고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특강을 이제 1년에 12번, 작년부터 인디고라는 프로그램으로 24강짜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강의 객석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지 드렸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디고라고 해서 인문학과 디자인의 만남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인문학과 디자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뭐 디자인에 관한 강의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도 디자인 수업 많이 듣고 계시지만 디자이너가 또 그 이외에 알아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이 디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합과 소통의 시대,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들, 또 딴 데서는 듣기 힘든,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역사도 살펴보고 또 인문학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예전까지는 이제 동아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체계화 시키고 학습 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해서 네.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아, 이게 또 위치를 좀 타네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 네. 그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새로운 명칭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1강부터 12강까지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13강부터 24강까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HIT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신을 대신한 천재들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학기 때 그리스 철학의 시작으로부터 로마 시대 그리고 중세 천년을 거쳐서 르네상스가 발발하는 시기까지 살펴봤어요. 인디고에서는 디자인사를 함께 짚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문학사, 또 철학사, 문학,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그리스에서 발생한 철학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나가고 있나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었어요. 여기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이고 그 주위로 그리스 시대 유명한 과학자, 천문학자, 또 철학자들이 아주 조화롭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1511년에 르네상스 발명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원근법이라든가 그 당시 등장했던 르네상스 새로운 회화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물론이고 르네상스가 이제 과거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 인문학을 부활시키자라는 문예 부흥 운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담아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림을 그려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소크라테스도 보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헤라클레이토스, 뭐 피타고라스, 또 뭐 과학자들, 유명한 천문학자들, 또 라파엘로 자신도 등장을 합니다. 히파이타라는 수학자도 있고요. 또 피론, 또 에피쿠로스 이런 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조로아스터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우측 하단에 천과 지구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는 유클리드가 수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정말 화려했고 찬란했고 인간 중심의 학문,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던 그리스 학문이 이 중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모든 인간의 철학과 생각들은 묻혀버리게 되고 이제 신중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암흑기 뭐 등등해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문주의는 사라지고 뭐 마녀사냥 같은 잔혹한 인간 존엄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천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또 흑사병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와 교황 세력의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 세력의 몰락을 하게 되고, 드디어 르네상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르네상스를 앞당겼던 문학에서의 혁신 같은 것들이 단테의 뭐, 신곡이라든가,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같은 작가들에서, 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미술 부분에서는, 마사초, 또, 지오토, 또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회화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 다빈치, 또 보티첼리, 아니죠. 라파엘로 같은 3대 거장들에 의해서 문예 꽃피우게 됩니다. 자, 한편에서는 르네상스가 이렇게 꽃피워졌고요. 그런 르네상스의 기운들이 이제 과학혁명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을 대신한 천재들의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이어지는 16세기에서 18세기, 근대 과학과 철학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근대 과학과 철학의 부흥에서의 핵심은 바로 중세적 세계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르네상스 이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 과학 혁명의 중심이 뭐냐? 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 과정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여섯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명. 원래 그리스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구가 가운데 있고 여섯 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포함한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까지 그 천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1400년 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중심의 세계관은 중세의 신이 지배했던 그런 생각과 잘 맞물려서 그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마이크가 계속 안 좋다 그러네요. 어찌해야 하나? 좀더 가까이 해볼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마이크가 입에서 직선 방향이 뻗어라면 잘안 들려요. 하여튼,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좀 놓고, 정면에 놓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400년 동안 믿어와져 왔던 이제 천동설이 이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깨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에서 깨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프톨레마이오스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티코 브라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지동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조심스럽게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반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티코 브라헤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서 덴마크에서 천문대를 지어가지고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완벽하게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이 티코 브라헤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가지 설을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만의 티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천동설과 지동설이 적절히 조화된 그런 좀 절충적 이론을 내놨었고요. 또 초신성이라는 뭐 새로운 책과 그 별을 발견해서 새로운 우주의 발견에 또 앞장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티코 브라헤까지는 조금 낯설지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을 알게 되고요. 두 개의 천문의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개의 상반된 이론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이론을 이끌어 나가는가. 그런 책을 내서 세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면서 많은 또 탄압과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나가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속삭일 정도로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천문학과 수학과 물리학 모든 것에 능했지만 특히 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관찰하는데 뛰어난 재능과 또 굉장히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요. 여기서 시력이라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이 맨 눈으로 하늘을 관찰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겼고 천재적인 수학적 능력으로 그것들을 계산해 낸 거예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런 와중에 망원경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보다 더 자세하게 천문을 관측하게 되었고 특히 이 티코 브라헤 때부터 굉장히 그 과학자들의 관심이었던 행성의 역행현상.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 행성들이 공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라인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행성이 잘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좀알수 없는 현상들이 이때 이제 이 과학자들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또 누가 그걸 밝혀냈는지 어제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뒤를 이어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또그 뒤를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역시 신천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고 특히 행성 운동은 원 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우주의 신비들이 이 케플러에 의해서 또 밝혀지게 됩니다. 대단한 철학자들이었고 대단한 과학자들이었고요. 정말로 수학의 천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케플러도 대단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앞에 모든 연구와 이론들을 하나로 합치시키면서 완성시킨 아이작 뉴턴이 등장을 해요. 뉴턴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우리 가슴이 설레이는 과학계에서는 아마 거의 신처럼 받들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만류 인력을 이제 개발 아니면 발견해 내면서 앞서 모든 사람들의 이론도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비어 있었던 또 미처 풀지 못했던 과학적 수수께끼들 또 천문학적 의문들을 모두 다 풀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여섯 명의 과학자들을, 천문학자들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와 또 자세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비밀이 밝혀지고, 천동설에서 이제 지동설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계기고 시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중세 시대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구가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어서 신이 만드는 모든 창조물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했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이야기를 보면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의 법칙이다. 오로지 자연의 법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한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또 인간이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리는 리드 그 지도에서 이후에, 17,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과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간이 똑똑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발전된 기술들이 드디어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 산업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누구나 그냥 무조건 뭐 증거나 이론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신의 뜻이야. 무조건 믿고 따랐어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지하고 겁이 많고 항상 자신감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원리를 밝혀내고 또 어떤 이론들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인간을 주권적인 형태로 어떤 그런 생명체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인데 바로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온 이런 이론들을 이제 사실 이것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과학자들만의 또 수학자들만의 또 그 천재들만의 계산 뭐 그런 학문이었다면 이제 그런 과학자들의 사고 방식을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거예요. 이 베이컨은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천문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이런 천문학자들의 노력과 그 결과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즉, 과학적 방법론. 인간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 인간 생각의 방식을 제공한 거예요. 이름하여 귀납법,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항상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이성의 시대, 뭐 계몽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의 그런 이론과 그런 생각의 방식들을 바탕으로 항상 우리는 실험에 의해서 또 정확한 데이터에서 얻어진 정보만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런 이론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베이컨 이후에 데카르트라든가 칸트라든가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생각들을 펴낸 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노붐 오르가논이라는 책인데 신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오르간이라고 붙었던 이름에 대한 반박인데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흐름들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놓은 반쪽짜리 철학들, 반쪽짜리 과학들을 이제 나머지를 그 후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채워나가거나 반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또 이제 신중심의 중세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중심이었는데 베이컨의 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 추론, 귀납적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의 표지 그림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사이를 범선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페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남쪽에 아프리카와 맞닿아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의 끝머리거든요. 그 지중해는 그 당시 유럽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또는 물의 세계의 전부였거든요. 그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가면 그 좁은 해협을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브롤터 해협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란 것이었고 그 기둥은 사람들에게는 금기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컨의 책 표지에는 그 기둥 사이를 배가 힘차게 뚫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 대는 이미 멀리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 기둥을 뚫고 나가는 저 용기를 표현한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도전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또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 표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가 정말로 어떠한 정신을 갖고 싶어 했는지 또 베이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이었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쓰여져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Many will travel and knowledge will be increased. 많은 이가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뚫고 나간 인간들이 여러 세상과 이제 소통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지식의 교류가 되고 또 정보가 교류가 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그런 지식이 서로 교통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정말로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뭐 플랫폼이건 뭐 메타버스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AI까지 베이컨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댓글 주셨네요. 네, 아트학당 강의 당시에 교수님이 짚어주신 20여 명 크로키하면 들었던 기억이, 네, 그때 열심히 들으셨죠. 사운드 계속 안 좋다고 하셨, 지금 많이 좋아졌나요? 네, 천동설과 지동설. 기독교에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이동. 네, 잘 정리하셨고요. 1400년간 진리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이 1400년간이나 중세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겐 진리였다. 그 이론이 깨졌다라는 것이 르네상스 이후 과학혁명이 정말 대단한 용기와 또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 잘 들려 이제 하셨네요. 김마샬님 다음 회차 때는 피디님이 앉아계신 자리에 교수님이 앉아계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뉴턴 얘기하셨고요. 이수연님 청동설이 아니고 천동설. 네, 신이 아닌 자연의 법칙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 똑똑해져. 오, 네, 인간이 르네상스 이후에 정말. 사실은 인간은 똑똑한 존재였는데 중세 때 워낙 억압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스스로 깨우치고 물론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깨우치고 인간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네,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 그리고 과학과 지식을 통한 자신감,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니드는 과학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베이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똑똑해지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인간의 관심, 즉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 가졌던 인문학적인 관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폭발적으로 과학이 더해지면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업혁명의 시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데카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텐데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있던 시기에 중요한 철학자들 몇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이컨이 이제 그 문을 열었고 데카르트는 이 과학적 사고 방식에다가 철학과 과학을 다 더해서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지성으로서 거의 정점을 이룬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데카르트는 공부를 하다가 그 모든 공부들 다 한순간에 접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여행 때문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어제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만들고 저술한 책들이 사실은 이 책들 때문에 지식이 전파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가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들이잖아요. 바로 책이라는 주제. 이 책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인쇄술이 있었기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냥 연구 안 하고 만약에 손으로 이걸 써야 된다든가 쓴 책 단 한 권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지식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디자인계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선조들이 거기에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변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과학과 이성을 통합한 데카르트의 철학과 정보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다음 주 리드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되신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실제로 직접 나오시면 여러분도 공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께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다양하게 공부와 또 소통의 시간도 가져보셨습니다. 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애프터 디도 또 디방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 활동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9시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 무사히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숙여해 주신 우리 박유영 PD 또 김민희 스텝
김민희 뭐라고 부를까? 김민희 대모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참여, 또 노력 부탁을 드리고 멋진 디방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테스트 겸 진행한 디방 2024년 1학기 첫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디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